가장 먼저 발라볼 거는 1호 지적 듀오인데요. 이 컬러는 레드 케이스에 들어있는 것처럼 안에 이렇게 붉은빛의 섀도우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멜로우 로즈와 시머리 인디 로즈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걸로 베이스를 깔아볼게요. 톤 다운된 말린 장미 컬러라서 베이스로 활용해주기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이거 단독으로만 발라도 굉장히 예쁜데요? 하지만 이 위에 포인트로 시머리한 인디 로즈를 올려볼게요. 이거는 눈동자 중앙 위주로만. 그래서 옆으로 살짝 펴줄게요. 완성을 해주면 이런 느낌으로. 1호는 이런 붉은빛 위주로 장미빛의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 1호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호는 고혹적 듀오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녹색 케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뉴트럴 베이지와 쉐이드 브라운 이 두 가지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두 컬러 전부 다 무펄로 되어 있는 음영 섀도우예요. 약간 아리따움의 얼스를 좀 닮은 느낌이 들어요. 일단은 삐아 섀도우들이 전부 다 한 컬러만 발라도 정말 예뻐요. 그리고 무엇보다 발색이 정말 잘 된다는 점도 칭찬하고 싶고요. 단독으로만 발색하면 이런 느낌인데요. 이 위에 브라운 컬러를 한번 조금 더 진하게 올려볼게요. 얘는 조금 더 차분한 브라운 컬러입니다. 둘 다 무펄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고 가장 데일리한 메이크업을 하기 좋은 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컬러를 사면 가장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신다면 2호를 진짜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깨끗하고 단정한 클래식 음영 룩을 원한다면 저는 이 2호 고혹적 듀오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발라볼 섀도우는 3호 몽상적 듀오입니다. 얘는 버건디 컬러 케이스로 되어 있는데요. 짠! 열어주면 이렇게 굉장히 매력적이고 예쁜 두 가지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코랄 베이지와 골드 스파클 체스트넛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코랄 베이지 같은 경우에는 베이지 컬러에 약간 은은하게 코랄 컬러가 섞여있는 그런 좀 포근포근한 베이지 컬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골드 스파클 체스트넛은 이 붉은 브라운 컬러에 골드 펄이 굉장히 자글자글하게 들어가 있는 섀도우입니다. 그래서 발라줬을 때 정말 눈매가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아이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좀 포근포근한 느낌의 아이 메이크업 베이스로 활용을 해주기 좋고요. 이 위에는 얘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브라운 컬러에 골드펄이 굉장히 차르르하게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단독으로만 발라도 예쁘고 이렇게 포인트로 줘서 발라줘도 진짜 진짜 예쁜 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살짝 이 쌍꺼풀 라인 위쪽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덮어볼게요. 오프라인에서는 롭스 매장에서 구매할 수도 있고 이 스카이 007에서도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수능 끝나고 본격적으로 새내기 메이크업이라든지 이런 화장품에 대해서 뭘 사야 될까? 뭘 써보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전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해봤는데 백화점 브랜드도 좋고 로드샵도 좋고 다 좋은데 그 중에서 가격 대비 진짜 퀄리티가 괜찮은 템들로 항상 뽑아내는 게 삐아예요. 그래서 입문용으로 진짜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한번 삐아 제품들로 꿀템들 소개하는 영상 보여드릴게요. 새내기 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브라운에 골드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눈 위에 발라줬을 때 되게 은은하게 빛나는 이 광채가 예뻐요. 이번에 이 네 가지 섀도우 팔레트가 나올 때 제가 정말 알람을 걸어두고 이건 꼭 써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템이거든요. 근데 정말 생각했던 것만큼 이번 템들도 대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몽상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하고 싶을 때 3호 팔레트를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바로 이 4호 사교적 듀오인데요. 4호는 이번에 새로 나온 이 립스틱과 케이스 색깔이 똑같아요. 굉장히 눈에 탁 들어오는 그런 맑은 블루 컬러인데요. 빈티지 오렌지 브라운이랑 데즐링 브라운 이렇게 두 가지 아이섀도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브라운 컬러에 오렌지가 더해졌기 때문에 살짝 붉은붉은 느낌을 주는 그런 아이 메이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음영 섀도우고요. 그 옆에 있는 브론즈 컬러는 스파클링 느낌이 굉장히 엄청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섀도우예요. 먼저 베이스로 이게 사교적이라는 이름이 붙은 게 아마 가장 화려하고 좀 튀는 느낌
느낌이라서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예뻐요. 지금 베이스 컬러만 발라도 음영 메이크업이라든지 데일리 메이크업은 사실 완성이 됐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를 낮에는 이 컬러만 바르는 거예요. 컬러만 농도 조절을 해서 그라데이션을 발라주고 저녁에 어딘가 더 놀러 갈 때가 있다 할 때 그 옆에 있는 이 브론즈 컬러를 발라주면 진짜 대박일 것 같아요. 눈두덩에 먼저 베이스로 깔아준 다음에 그 위를 이 화려한 브론즈 컬러를 더해주도록 할게요. 이게 아무래도 조금 진한 컬러니까 눈꼬리 위주로 발라서 점점 앞으로 이어줄게요. 이 섀도우 제가 지금 발라보니까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짙은 브론즈 컬러로 발색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손목에 올렸을 때는 발색이 조금 짙은 편이었어요. 근데 두 가지 컬러를 섞어서 사용해주니까 이게 조금 옅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완전히 진한 느낌은 들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러운데 좀 반짝반짝 빛나는 음영 메이크업을 하고 싶을 때 이 4호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저와 함께 삐아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섀도우 듀오 팔레트 총 4가지를 모두 만나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전부 다 마음에 드는데요. 그 중에서 제 최애 섀도우를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바로 이거 3호 몽상적 듀오를 고르고 싶습니다. 베이지 컬러랑 살짝 붉은빛이 도는, 그러니까 오렌지빛이 도는 스파클링 아이섀도우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만 바르면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고 그 옆에 거를 같이 바르면 좀 튀고 화려한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섀도우 팔레트를 저의 최애템으로 선택해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좋아요랑 구독하기도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빠이빠이.